태백산맥 36회입니다. 38선 부근으로 이동될 것 같던 심재모의 중대가 대기 명령을 받은 것은 27일이었다. 모든 전선이 후퇴를 하고 있는 전황 속에서 부대 이동은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 부대에서 토끼잠을 자는 심재모는 낮 시간을 잠깐씩 이용해서 하숙집에 발걸음을 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보면 순덕이는 그대로 있었고 이제 떠났으려니 하는 생각으로 가보면 순덕이는 또 그대로 있었다. 전쟁이 터졌으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지가 그리 싫으시다면야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겄제라. 물건 싫은 것이야 봐도 사람 싫은 것이야 못 보는 것인께요. 그려도 너무 허시는구만요. 지가 빙신이 아닌디 여자 맘을 어찌 그리도 모지락시럽고 야박하게 대하는지 똑 죽고 잡은 맘뿐이구만요. 대장님이 여그 뜨시는 거 보고 뜰 것인께 나 같은 년 인자 아른칭 마시시오. 부대의 즉각 이동 명령이 떨어졌다. 심재모는 마음 한 자락을 순덕이에게 남겨놓은 채 이동 아닌 후퇴의 발길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짓꼴로라도 한 분만이라도 지 맘을 받아주셨으면 그 표시로 평상 혼자서도 사라졌을 것인디. 그녀의 울음 섞인 말이 어디까지고 따라오고 있었다. 이 순박하기만 한 여자야. 나라고 왜 그대를 갖고 싶지가 않았겠어. 부대는 영주를 거쳐 점촌에서 후퇴를 중지했다. 전방부대와 교체될 거라고도 했고 다시 후퇴할 거라는 말이 엇갈리는 속에서 사나흘이 흘렀다. 이거 왜 자꾸 후퇴만 합니까? 우리 부대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후퇴부대인 겁니까? 상사가 투덜거렸다. 염려 마시오, 윤 상사. 세상 사리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오. 특히 군대에서는 더 그렇소. 군인이란 작전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고 작전이란 핏눈물 없이 냉정한 기계의 조작이오. 아직 감정 정리를 하지 못한 심재모가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연대에서 호출이 내려왔다. 심중이도 아시다시피 지난 8일에 전국적으로 대한학도의용대가 결성되었소. 이는 백적간두에선 조국 대한의 운명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들끓는 애국 충정으로 구국 전선에 나서기 위하여 열혈 애국 청년 학도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이오. 청년 학도들의 애국심이 이러한데 나라에서는 그 고결한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소. 하여 우리 군에서는 학도 의용병을 받아들이기 위해 각 지역별로 병력을 급파하게 되었소. 이에 따라 심중이는 근무 경험이 있는 전남 서남 지방으로 파견 결정이 내려졌소. 활동의 세부 사항은 참모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 아무쪼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오. 연대장의 말이었다. 참모실로 가며 심재모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느꼈다. 휘황한 문자들로 꾸며진 연대장의 말 자체도 전혀 실감이 가지 않았고 더구나 연대장 같은 경력의 소유자가 그런 과장된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 비위를 상하게 만들었다. 연대장은 바로 일본 만군 출신이었고 그 경력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의 경험들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랑처럼 입에 올리는 위인이었다. 저런 것들이 장교의 치라를 차지하고 앉았으니 심재모는 얼굴이 일그러진 채로 참모실 문을 열었다. 보도연맹원 소집은 해가 지기 전에 완료되었다. 그들은 경찰서를 거쳐 동척 쌀창고에 갇혔다. 창고 안에 어둠이 들어차고 있었다. 창문이라고는 없이 높게 바람 구멍만 네 군데 뚫려있는 창고는 바깥보다 빨리 어두워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득하게 차 있어서 더위도 한결 심했다. 남자들은 혹거신 삼베 저고리마저 열어젖혔고 여자들은 머리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손부채를 붙였다. 그러나 그건 더위를 면해보려는 부질없는 몸짓들일 뿐이었다. 어쩌려고 요리 가둬두는고? 금매? 쓰다 달다 무심 말 한마디 없이 말이시. 어찌 기분이 요상시럽돌 않으요? 글씨 어째 맴이 좋돌 않구마?
여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요 참 유상어씨, 언제 거정 요리 처박아 두자는 것이제? 우리가 복날 개도 아니겠고 요런 더운 데다 몰아 때려놓고 어째 찍소리가 없어? 어째 눈치가 유상하지 않는감? 금매 말이시, 어째 냉기가 싸르르 도는 것이 영 안 좋은디? 행에 어찌 혀불나는 것 아니까? 어쩌? 남자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말이었다. 위원장! 위원장! 어느 남자가 소리 질렀다. 어째 그러요? 나 여기 있어. 문기수가 문기적거리며 일어섰다. 우리를 어째 요리 가둬두고 이러요? 나도 잘 모르겠소. 위원장이 어째 그런 것도 모르요? 언제나 풀어줄 것 같소?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것도 잘 모르겠소? 어째 위원장이 모르는 것 전지요? 행에 우리를 어째 풀자는 것이 아니겠제라? 어째 풀다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문기수가 화들짝 놀라며 갈라지는 소리를 질렀다. 창구 안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시절이 요리 위태에 위태헌디다가 우리만 피 뽑디끼 쪼르륵 몰아서 부재하세월로 가둬둔 게 그런 겁이 생긴 것이요? 아니요, 아니요. 자수하고 전향하기만 하면 과거 잘못 깨끔하니 용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등하게 살게 해주었다는 것이야 나라가 헌 약조요. 나라가 개인이 사사로이 헌 약조도 아니고 나라가 만천하에 되고 헌 약조인디 어찌 식은 죽 먹디끼 할 수가 있겠소? 그런 약조 깼다가는 나라 위신이고 신용이고 다 한꾼에 깨져불고 그래서야 누가 나라를 믿고 딸컸소? 부담시 쌀띠없는 소리여서 사람들 간 떨어지게 맹글지 마시오. 문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아랫배에 힘을 넣어가며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건 위원장으로서 연맹원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달라붙는 공포감을 떼쳐내기 위해서였다. 그리만 되머니야 얼마나 좋겠소. 꼭 그리 돼야제라. 하몬 나라가 헌 약존디 비문 올랍디요. 그렇겠제. 그래야 되제. 나라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는가. 흥, 나라야 하늘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서로 말이 뒤섞이고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밝은 얼굴들이 되었다. 권서장은 보도연맹원 명단을 훑어내렸다. 이지숙과 무당 둘만 빠져 있었다. 그의 매운 눈길은 전원장의 이름에 박혀 있었다. 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경만 소모될 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권서장님, 이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하오. 이번 일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선 안 되는 국가적인 중대사요. 내가 보기에 권서장님은 마음이 너무 좋다고 할까? 대가 좀 약하다고 할까? 어쨌든 좀 염려가 안 되는 바 아니오? 남인태의 말이었다. 그리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를 가능하면 경우에 맞게 한편으로 쏠리지 않게 공평하도록 처리하자는 게 제 근무 정신인데 그러다 보니 그렇게 보인 모양입니다. 저도 명색이 서장입니다. 경우에 맞지 않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보다 단호하고 철저합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두고 보세요. 권서장은 남인태의 주제넘음을 정면으로 받아쳐버렸다. 아,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건 없소. 그 정도면 안심해도 되겠소. 남인태는 헛웃음을 치며 전화를 끊었다. 권서장이 남인태에게 한 말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말만은 아니었다. 그건 그의 마음에 든 생각 그대로였다. 그의 마음 속에서 공산주의나 좌익은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었다. 이재숙과 도래 등 무당이 자취를 감춘 것을 안 것은 정기 소집을 하고 나서였다. 형사 부장이나 염상구의 말이 아니더라도 권서장의 직감은 이지숙에게로 날아갔다. 이지숙은 세포였고 무당은 포섭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그동안 뚫린 허점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정세포의 암약을 포착하지 못한 것도 그랬고
엉뚱하게 무당이 포섭당했다는 것도 그랬고 포섭당한 입산자의 아내가 보도연맹 가입에 처음부터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랬고 일단 한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까지 받은 고정세포가 야학의 선생으로 위장한 것이 방치된 점이 그랬고 이지숙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포를 부식시켰을까를 생각하면 그랬다. 허점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지나간 것은 다 덮는다 하더라도 이지숙이 뿌린 조직만은 캐내야 했다. 그러나 그러자면 읍내를 발칵 뒤집어야 하는 소란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불리한 전시 상황 속에서 그건 말할 것 없는 긁어 부스럼이었다.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자살 행위였다. 이미 떠나버린 두 계엄 사령관에게 책임 전가가 될 일이 아니었다. 계엄하에서도 경찰의 임무는 엄연히 있었던 것이다. 그는 사건을 밀봉하는 한편 그 범위를 축소시켰다. 그래서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올린 것이 서민영이었다. 말씀드린 대로 이지숙은 고정세포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권서장은 서민영의 취조를 직접 나섰다. 지금 뭘 묻는 거요? 이 선생의 정체를 알고 있었느냐를 묻는 거요? 아니면 나와 이 선생과의 사상적 내통 여부를 묻는 거요? 죄송하지만 두 가지 답니다. 둘 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선생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선생님의 야학에서 1년이 넘게 암약해왔습니다. 선생님한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습니다. 나는 야학을 경영하는 사람이지 경찰이나 수사관이 아니오. 어느 쪽 책임인지 한계를 분명히 하시오. 권서장은 오히려 책임 추궁을 당하는 자신의 꼴에 어이가 없었다. 그 여자가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건 아셨지요? 알았지요. 그런데 왜 종적을 감췄는데도 경찰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 선생이 그냥 없어져 버렸다면 사상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무슨 사고가 났나 걱정이 돼서 내가 먼저 경찰에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을 것이오. 그런데 이 선생은 난리가 났으니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떠났소. 서민영의 주저는 더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 서민영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과 닮은 데가 많았다. 그러나 그는 또 기독교인이었다.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회색적인 면이 의심을 갖게 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그는 함부로 다룰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현직 의원 최익승을 떨어뜨리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그의 저력이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꼬리를 남겨 그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권서장은 그 다음에 전 원장에게 손을 뻗쳤다. 이지숙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입니까? 권서장은 기습을 하고 들었다. 이지숙 선생 말인가요? 만난 일이 없는데요. 전 원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이지숙이 자취를 감출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고 경찰에서 왜 자신을 부르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전 원장은 여유 있게 기습을 피했다. 지난 사건으로 수사를 당하고 재판까지 받아본 전 원장은 무조건 솔직함이 자기 보호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다. 이지숙이 자신을 찾아오긴 했지만 자신이 이지숙의 피신 권유를 듣지 않은 이상 만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같이 재판을 받았고 그 사건으로 보도연맹에 함께 가입된 것을 다 알고 있는 처지에 이지숙이가 도주를 하면서 원장님한테 아무 연락도 안 했을 리가 없는데요. 글쎄요. 경찰에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선생은 재판을 받고 나온 뒤로는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한 번도 찾아온 일이 없었어요. 전 원장은 자신의 능청에 기묘한 쾌감까지 느끼며 말하고 있었다. 1년이 넘게 한 번 아프지도 않았단 말인가요? 그거야 젊은 나이에 예사 아닌가요? 서장님은 여기 부임하신 후에 아파서 병원 찾아오신 일 있습니까? 전 원장은 자신의 말 주변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원장님은 함께 재판을 받으면서 이지숙의 사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까?
나야 의사 노릇이나 제대로 해내려고 할 뿐이지. 원래 사상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경찰 수사에서 좌익이 아니라고 한 이 선생을 의심하고 말고 할 것이 없었지요. 권 서장은 다시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 그도 역시 함부로 다룰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되자 이지숙의 도주는 완전히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약부터 시작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일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기만 했다. 포도연맹원들을 소집해서 쌀 창고에 감금하며 전원장은 따로 구분해 유치장에 넣었다. 그때부터 시작된 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그는 읍내에 하나뿐인 의사였고 신망도 두터웠다. 그의 처리 문제는 두 가지 우려를 안고 있었다. 원칙대로 처리해버리면 읍민 전체의 원성을 살 염려가 있었고 그 혼자한테만 혜택을 주었다가는 원칙을 어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었다. 두 가지 다 자신의 신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의논할 상대도 없이 권 서장은 시간만 죽이고 있었다. 서장님, 30분 남았습니다. 형사부장이 고개를 디밀고 말했다. 권 서장은 시계를 보았다. 10시 반이었다. 병력은 어찌 됐소? 창구 앞에 집결시켰습니다. 됐소. 실시하시오. 알겠습니다. 잠깐! 사라졌던 형사부장의 머리가 다시 나타났다. 유치장에 있는 전원장도 끌어가시오. 알겠구만요. 커다란 창구문이 삐그덕거리는 맞자람을 어둠 속에 뿌리며 느리게 열렸다. 창구 안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시끄럿! 입 닥치고 다들 일어나! 살벌한 외침과 함께 전지불빛이 번쩍하며 창구 안의 어둠을 갈랐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뚝 멎었다. 그리고 자리를 떨고 일어나는 분주한 몸놀림 소리만 들렸다. 아까 지시한 대로 앞뒤로 열씩 묶어라! 두 번째의 외침이 섬뜩하게 창구 안을 울렸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경찰과 청년단원들이 우르르 사람들을 향해 몰아닥쳤다. 오메? 우리를 죽이려고 하네? 어떤 여자의 외침이 비명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어떤 년이냐? 아가리를 찢어뿌려라! 같은 목소리의 세 번째 외침이었다. 여자의 외침을 따라 일어날 듯 싶었던 동요가 이내 쓰러지고 말았다. 남자든 여자든 순한 짐승들처럼 아무런 저항도 없는 채 삼끈이나 전화줄로 줄줄이 묶이고 있었다. 아무 저항이 없는 사람들을 묶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10명씩 묶인 8줄의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 세워졌다. 그리고 발밑만 비추는 전지불빛을 따라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다. 총을 맨 사람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다. 통행금지가 지난 지 오래되어 인적이라곤 없는 거리에 그들의 발소리들만 둔중하게 퍼지고 있었다. 얼마를 걷다가 행렬은 철길을 건넜다. 사람들은 말이 없는 속에서 자기들이 뱀꼴째 쪽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철길은 읍내 안쪽에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다. 켜켜이 쌓인 어둠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게 장막을 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박힌 돌에 채어 비쩍거리다가 간신히 몸을 바로잡기도 했다. 그가 곤두박히는 것을 면한 것은 앞뒤로 묶여 있어서였다. 사람들은 자기네가 뱀꼴째를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갯길을 새 구비제인가 돌았을 때 행렬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바로 경사가 급한 산이 시작되었다. 길을 벗어나 산을 밟는 순간 사람들은 아득한 현기증과 부딪혔다. 그건 어둠보다 더 진한 죽음의 공포였고 절망이었다. 뱀꼴째 골짜기가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북향 음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행렬은 풀숲을 헤쳐 등성이를 넘었다. 검정 고무신이며 집신을 신은 발들은 이슬에 젖어 축축해졌고 발길에 놀란 풀벌레들이 가느다란 울음소리들을 흘리며 어둠 속을 뛰었다. 행렬은 골짜기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여자의 쥐어짜는 듯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시끄러! 후려치듯 차고 매운 소리였다. 울음소리가 그쳤다. 여러 개의 전지불빛은 여전히 사람들의 발밑을 빠르게 기고 있었다. 대열은 골짜기에 약간 평평한 곳에 멈추었다. 한 줄씩 실시! 메마른 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알겠습니다. 대답도 어둠 속에서 들렸다. 그때였다. 서장님, 서장님, 나만은 살려줘야 제라. 그간의 공을 생각해서라도 나만은 살려줘야 제라. 장부장님, 장부장님 말 좀 해주시오. 남자의 울부짖음이 터졌다. 어떤 새끼야? 전기 불빛이 소리나는 쪽으로 뻗어갔다. 불빛에 드러난 검은 눈물 범벅인 문기수의 얼굴이었다. 저 줄부터 실시하시오. 옛 대답에 이어 지시가 떨어졌다. 전대원 들어라. 죄인들을 끌어안쳐라. 제1조 저 줄부터 실시한다. 끌어내라. 그때까지 전지불빛은 문기수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10명이 뒤돌려 한 줄로 세워졌다. 그들의 윗몸을 여러 개의 전지불빛들이 일제히 비추었다. 발사! 다음 줄! 10명의 윗몸이 불빛에 드러났다. 발사! 다음 줄! 10명의 윗몸이 불빛 밖으로 사라졌다. 다음 줄! 10명의 윗몸이 불빛에 드러났다. 발사! 10명의 윗몸이 불빛 밖으로 사라졌다. 다음 줄! 10명의 윗몸이 불빛에 드러났다. 발사! 완료했습니다. 수고들 했소. 갑시다. 권 서장은 긴 숨을 소리 없이 어둠 속에서 내쉬었다. 10명씩인 그 어느 줄에서 한 명이 모자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간 것이었다. 예비검 속은 보성군 각 읍면 단위로 비슷비슷한 시간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 군데 유로면에서만은 아무런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이튿날 마을마다 통곡이 물구비를 이루며 퍼져나갔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장례를 치르는 것은 볼 수 없었다. 시체를 찾아오지 못해서 그 통곡들은 더 진하고 질기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경찰들이 눈 부릅뜨고 오락가락하는 속에서 정부가 대전에서 대구로 옮겨갔다는 소식이 퍼졌다. 송경이는 나날이 지쳐가고 있었다.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으로 날마다 더위 속을 허덕이다 보니 체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거기다가 돈을 아끼느라고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해 몸은 더욱 휘둘리고 있었다. 아무리 길을 쓰고 걸어도 하루에 50리 걷기가 어려웠다. 쉽진 않은 일이겠지만 좌익을 무작정 나쁘다고만 생각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오. 송양 부친을 죽인 건 염상진이란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한 일이오. 달라진 시대가. 송양은 너무 젊고 배운 사람이오. 부친을 잃은 심정이 어떨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사적 감정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오. 키가 큰 김범우 선생은 어둠 속에서 말하고 있었다. 싫어요. 선생님 싫어요. 부자나 지주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조건 죽어야 하나요? 그런 좌익을 저는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 더 긴 말할 시간이 없어. 한 가지만 말하겠는데 혹시 임꺽정이란 소설을 쓴 홍명희 선생을 아시오? 그분은 그야말로 뼈대 있는 양반에다가 지주였는데 벌써 일정시대에 자기 농토를 소작인들한테 나눠주었고 누구한테나 신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존댓말을 썼소. 부자나 지주들이 모두 그분 같지는 못하더라도 그 반의 반만이라도 마음을 고쳐먹었더라면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죽음을 당할 리가 없는 일 아니겠소? 먼 길 조심해서 가시오. 김범우 선생은 돌아섰다. 그리고 강을 향하여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가 남자의 무게가 아니라 산의 무게로 자신의 가슴에 얹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송경이는 김범우와의 기억을 길동무 삼아 고역스럽고 한정없는 길을 그나마 걸을 수 있었다. 김범우 선생을 그리고 손승호 선생을 되짚어 생각해 보고는 했다.
그들은 좌익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 좌익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생각만으로 좌익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진짜 좌익인데 위장을 해오고 있던 것인가? 생각만으로 동조한다고 해도 이렇게 전쟁이 터진 판국에 그들이 좌익을 편드는 결과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 아닌가?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송경이는 한사코 김범우와의 정사 기억만을 붙들려고 했었다. 그 기억은 뜨거우면서도 시원하고 황홀하면서도 명료해 걸음걸이를 한결 가볍고 수월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한 가지 난처한 점이 있었다. 얄궂게도 그 기억은 눈을 감고서야만 환하게 재생되었고 그 감각의 황홀함도 살아올랐다. 정신과 육체는 공존하면서 서로 자극해서 사랑을 키우는 필요 역할을 하고 서로 충동해서 사랑을 불붙이는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애초에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을 만들어낸 자나 그것이 좋다고 떠들거나 깨끗한 척하는 것들은 모두 성불구자가 아니면 위선자들이다. 사랑한다는 것과 결혼이라는 것과는 마땅히 구분해야 하지만 사랑에서 정신과 육체를 구분하는 것처럼 멍청한 짓은 없다. 송경이는 김범우 선생과의 관계가 단 한 번뿐인 것이 아쉽고 아까웠다. 여러 기억들이 있었더라면 길을 걷기가 한결 수월했을 것이다. 그 기억을 음미하고 또 음미해가며 눈을 감고 걷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고 발걸음이 빗나가 길 옆 개울로 구르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대로 자리 잡고 앉아 다리 쉼을 했다. 김범우 선생과의 관계를 생각하다 보면 꼭 그 사이를 비집고 드는 얼굴이 있었다. 애인이라고 마음 정하고 자신의 처녀를 내준 최인석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꼴도 보기 싫은 존재였다. 다만 김범우 선생이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까 봐 마음이 쓰였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김범우 선생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최인석을 찾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최인석은 결국 자신과 동생 성일이를 떼놓고 떠나고 말았다. 치워라! 우리 식구도 다 못 떠날 판인데 둘씩이나 따라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도 말아라! 최익승의 조카 최인석에게 내지른 고함이었다. 미안해, 경희. 큰아버지가 저러시니 난들 어쩔 수가 없잖아. 기가 죽은 최인석의 어눌한 말이었다. 그의 큰아버지가 그렇듯 냉정하게 내쳤다면 최인석은 자신과 함께 뒤에 남았어야 했다. 그런데 사랑한다며 몸까지 차지했던 최인석은 자신을 버리고 큰아버지를 따라가고 말았다. 그 배신감은 당장 증오와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내가 네 놈의 눈앞에 내 모습을 기어코 보여주고야 말 것이다. 적들보다 앞서서 집에까지 가려고 했던 그녀의 몸부림은 평택 근방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녀는 인민군을 보는 순간 괴뢰군에게 잡히고 말았다고 낙망했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민간인들에게도 거의 무관심에 가깝도록 그냥 지나칠 뿐이었다. 무슨 조사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젊은 여자라고 해서 희롱 같은 것을 하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가 눈길이 마주치면 젊은 병사들은 전혀 악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순한 웃음을 오히려 부끄러운 듯 짓고는 했다. 그런 현상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였고 놀라움이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엿이나 참외 같은 것을 꼬박꼬박 돈을 치르고 사 먹었고 우물가에서 물을 한 바가지 얻어먹고도 고맙다는 인사를 깍듯이 차렸다. 그녀는 그들의 일거일동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유심히 살피며 자신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던 적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이 차츰차츰 가셔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라디오에서 줄기차게 반복해댄 불법 남침을 감행한 괴뢰군, 그래서 포악하고 잔인할 거라는 인상이 바뀌어버린 군대가 아니라 그들의 말 맞다나 인민 해방을 위한 인민의 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전쟁과 군인 하면 살인, 방화, 약탈, 강간 같은 것이 한 꾸러미에 엮어져 의식에 박혀 있는데 그들은 그런 짓을 전혀 저지르지 않고 자신을 앞질러 남쪽으로 가버렸다. 그녀는 의식의 혼란을 일으키며 앞서 보낸 동생을 더 그리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군인인 줄 알았으면 이런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 그대로 있을 걸 그랬다는 마음도 생겼다. 그들은 억양만 다를 뿐인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김을 하고 같은 예절을 갖추는 동포였고 경호 바르고 순한 군인들이었다. 그런데 왜 방송에서는 괴뢰군이란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공포감을 키우고 나쁜 인상을 갖게 했을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정신없는 생각을 하고 이러는가? 그들은 분명 공산주의 군대다. 공산주의는 지주나 부자들을 무조건 착취 계급이라고 몰아 죄인 취급하지 않던가. 그리고 바로 그 군인들이 지주나 부자들을 없애려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어 38선을 넘어온 사람들이 서울에는 얼마나 많던가. 염상진은 아버지를 죽였고 이제 그들은 우리 재산을 뺏으려고 남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 된다. 공산주의는 어차피 나의 적이고 내가 믿을 건 부자나 지주들을 우대해주고 보호해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다 어디로 갔는가? 고향까지 적들이 밀고 내려가 버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어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좌익을 무작정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시오. 김범우의 선생도 넋 빠진 사람이다. 어떻게 좌익을 좋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의식의 혼란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심재모는 광주에 닷새를 머물면서 현지 경찰과 협조해서 학도병을 모았다. 말로만 자원이었을 뿐 그건 곧 징집이었고 각 학교마다 이미 편성되어 있었던 학도 호국단을 바로 군대 편제로 바꾸는 일이었다. 대학생과 고등학교 상급반 학생들이 주 대상이었다. 학생들은 학교별로 소집을 했는데 벌써 적잖이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유는 두 가지로 파악되었다. 첫째는 좌익 사상을 가진 학생들의 잠적이었고 둘째는 우익 쪽 학생들의 고의적인 기피였다. 아짐씨, 아짐씨, 기시오, 쩌요? 형사부장 장길춘이 송성일의 집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었다. 장부장님, 어여 오시시오. 무슨 일로 그리 급하다요? 송성일의 어머니가 낭자머리를 매만지며 대청마루로 나섰다. 송성일은 무거운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열 사흘이 걸려 집에 도착했지만 뒤따라 오겠다던 누나의 소식은 날이 가도 간감한 데다가 학도병 문제까지 겹쳐 마음에는 먹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와브로스, 처음에 계엄사령관이었던 심사령관이 학도병 데리고 갈라고 왔단 말이오? 어찌올란지 싸게싸게 결정 보시오. 장길진은 송성일과 그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서둘러 댔다. 언제 뜬답디요? 저 학생만 빠지고 다 뭐하는 것인께 담 기차로 뜬답디다. 아이고매, 그리 다급한디 물어나만 아니겄소? 우리 성일은 빼줘야제라. 송성일의 어머니는 말을 하며 안방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었다. 엄니, 나 그냥 학도병으로 나갈라요. 뭣이요? 니 미쳤냐? 장부장님이 빼주겠다는디 니 발로 쌍터로 끌려나가겠다는 것이 무슨 소리다냐? 송성일의 어머니는 몸을 되돌려 아들을 매섭게 쏘아보았다. 이번에 비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게 그렇더라. 징집은 계속할 것이고 괴뢰군이 여기까지 밀고 들어오면 그때는 군대에 나간 것만 못하게 된다니까요. 아, 시끄럽다. 좌익놈들 손에 아버지 하나 죽였으면 됐지. 네 거정 또 죽일성 부르냐? 나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시상 없어도 그리는 안 돼야. 이 MC가 열지를 굴을 파든 바다 밑창에 군영을 뚫든 네 목심 보전 기영코 해낼 띵께 그리 알아. 엄니, 지가 하는 말은 금매 시끄럼땅께로 어째 자꾸 그랬었냐? 네가 좋은 군대에 나가려면 이 MC 죽이고 떠나거라. 니를 막는 것은 이 MC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 뜻.
송성일은 입을 다물며 하늘로 먼 눈길을 보냈다. 허겁지겁 한강을 건너고 천리길을 허덕거리며 쫓겨내려오면서 오로지 생각한 것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였다. 좌익이 아버지를 죽인 원한을 자신이 하판성 영감을 죽인 것으로 상쇄한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 전세가 자꾸만 불리해져 가고 있는데 어차피 군대에 나가야 되리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며 집에 당도했었다.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을 돈을 주고 피해야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어이, 자네 바깥에는 얼씬도 하돌 말어. 자네는 별교에 없는 사람인께. 돈다발을 몸 어딘가에 감춘 형사부장은 태연한 척 대문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갑자기 심재모를 만나게 된 권서장은 너무나 반가워 한동안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혹시 진급을 하셨나 했는데 역시 그대로시군요. 예, 군인이 진급과 훈장에 관심이 없다면 새빨간 거짓말이겠지만 전 당분간 열중쉬어 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야 죽을 기회도 많지만 진급할 기회도 많으니까 두고 봐야죠. 심재모는 구김살 없이 말을 받으며 웃음 지었다. 다음 기차로 떠나셔야 한다니 일정이 그리 급하십니까? 권 서장은 하룻밤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에서 말했다. 예, 대전이 적에게 떨어지고 정부가 대구로 이전한 상황에서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대구 이전은 전라도 지방의 포기로 보아야 합니다. 전라도 지방의 포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경상도하고 제주도밖에 더 남습니까? 권 서장은 금방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놀라고 있었다. 예측에 불과한 거지만 학도병들을 여수로 직결시켜 배로 부산 쪽으로 이동시키는 걸로 보아 전라도 지방의 포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방어 계획이 있다면야 단기 교육으로 실전 투입이 가능한 학도병들을 굳이 배편으로 이동시킬 이유가 없는 거지요. 상황이 그리도 급한가요? 작전권까지 가져간 미군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미군이 참전을 하긴 했지만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니까 제대로 능력 발휘를 못하는 상태로 봐야겠지요. 병력이나 화력 준비도 그렇고 지리도 서툴고 모든 게 초기 단계니까요. 참 큰일이군요. 이제 우리가 믿을 건 미군밖에 없는데요. 권 서장의 입에서 한숨과 함께 나온 말이었다. 김범우 선생은 어찌 됐습니까? 내려와 있습니까? 심재모는 미군 타령이 귀에 거슬려 말을 바꾸어 버렸다. 군인 장교들이나 경찰 간부들이나 오나가나 그저 미군 타령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처럼 내보이는 지나친 의존성이 비위를 상하게 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했으면 내려오기 어렵겠지요? 글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군요. 심재모는 심각해진 얼굴로 고개를 갸웃갸웃하다가 물론 손승호 선생도 안 내려왔겠지요? 권 서장을 쳐다보았다. 손승호 선생이라니요? 반문을 하면서 권 서장은 손승호가 김범우와 서울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김범우가 백남식의 추궁을 일부러 피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꿰어 맞추었다. 두 분이 함께 하숙을 했는데 모르셨나요? 예, 방금 알았습니다. 그의 사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이 곧 나오려 했지만 권 서장은 눌러 참았다. 그거 참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네. 서울을 빠져나올 여유가 그렇게 없었을까? 심재모는 근심스럽게 중얼거렸다. 그의 뇌리에는 김범우, 손승호, 이학순과 함께 했던 술자리의 모습들이 떠올라 있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어찌 서울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심재모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일어섰다. 어디 가시게요? 권 서장도 따라 일어났다. 예, 좀 만날 사람이 있어서요. 경찰서를 나선 심재모는
지름길을 찾아 곧장 본정통으로 나갔다. 직방과 대각선을 이루고 있는 순덕인의 가게는 금방 찾을 수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순덕 씨 집이죠? 근디요? 아니, 요것이 누구다요? 그전 때 대장님 아니시다요? 순덕이의 어머니 나주댁은 심재무를 금방 알아보았다. 예, 그렇습니다. 순덕 씨 어머니신가요? 그렇구만이라. 나주댁은 의아스러운 얼굴로 심재무를 찬찬히 바라보며 미심쩍게 대답했다. 순덕 씨 돌아왔습니까? 아닌디요. 순덕이 안 왔는디요. 근디, 우리 순덕이 집 나간 것을 대장님이 워쩌크로 마신단가요? 아니, 아직까지 안 돌아오다니? 이게 그럼? 심재무는 굳어진 얼굴로 혼잣말을 흘리고 있었다. 분명 돌아와 있으리라고 믿었고 돌아와 있어야 했다. 자신이 떠나온 뒤에 그곳은 곧바로 적지가 되고 말았다. 우리 순덕이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갑는디? 어쩌크럼 된 일인지 싸게 말 좀 해보시시오. 나주댁은 애가 타고 있었다. 심재무는 쪽마루에 걸터 앉았다. 아, 싸게 말 좀 해보란께라. 예, 순덕 씨는 저를 찾아 집을 떠난 겁니다. 뭣이라고라? 지가 대장님 오고 워치 해보고 잡아서라? 워메 문딩이 쇠는 잘라도 춤은 질게 뱉을 작정이었구만. 기도 안 차시? 그리어서라? 수원 저희 집을 거쳐 단양까지 찾아왔는데. 심재무는 어떤 책임감과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간추리기 시작했다. 은하수는 어느 때 없이 폭이 넓어지고 거리가 가까워져 있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빛 가루들이 폭넓은 강을 이루며 손을 뻗치면 바로 잡힐 듯 가깝게 머리 위를 굽이굽이 흐르고 있는 밤마다 반딧불들은 모기소리 자욱한 어두운 풀섭 위를 느리게 날고 밭꽃은 아무도 눈여겨 보아주는 이 없는 채 헛간의 초가지붕 위에서 휘게 피어나는 즈음이면 먼 논에서 목청을 맞추는 개구리 소리들도 극성스럽게 바글바글 끌어댔다. 살림살이 알뜰한 아낙들은 감자 한 바가지 아니면 옥수수 한 소구리를 살만했다. 평상에 모두 머리맡 대고 앉아 부채로 목이 날리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며 종아리에 붙는 목이 쳐가며 감자나 옥수수를 먹고 나면 여름밤의 더위도 마지막 고비를 넘겼다. 그런데 금년의 여름밤은 더위를 물리칠 그런 묘방들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모두가 전쟁 탓이었다. 밤만 되면 불빛이란 불빛은 다 죽여야 했다. 시도 때도 없이 난데없고 느닷없이 나타나는 비행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비행기에 인정사정 없는 폭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불빛이 있었다. 짙은 어둠 속에 저 높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봉합불이었다.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전으로 해서 산봉우리마다 만발했던 봉합불은 한동안 뜸해졌다가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과 함께 다시 솟기더니만 날이 갈수록 그 불꽃의 수가 늘어나면서 꺼지고 피어나는 횟수도 빈번해졌다. 심재모가 떠나고 이틀 만에 권 서장이 상부로부터 받은 전화는 광주가 인민군에게 떨어졌다는 것과 비상이동 대기였다. 권 서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의 급변을 믿을 수도 없었다. 어제 대전이 점령당했으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곳도 위험하게 될 겁니다. 서로 몸조심해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시다. 심재모가 기차에 오르며 한 말이었다. 그 말을 생각할수록 광주가 적의 수중에 넘어간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대전이 점령당하고 단 사흘 만에 다시 광주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심재모의 말대로 아군은 전라도 지방을 완전 포기한 것이 틀림없었다. 최소한의 방어만 했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런 사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 서장님이시오? 나 윤삼걸인디.
광주할라 빨갱이들한테 뺏겨쁜 판굿이 벌어졌다는디 인제 어째야 쓰겄소? 피난을 가야 허겄제라? 글쎄요, 좋을 대로 하세요. 아니, 무슨 말이 그리 뜨뜸이지 그리 허고 그러요? 흙이면 흙이다, 백이면 백이다. 딱딱 잘라서 말을 허더란고? 아니, 내가 그런 대답까지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요? 권 서장은 그만 울컥 역정을 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경찰이 어찌 움직이를 난지 경찰이 뜨면 우리도 떠야 할 것 아니겠소? 전화 속에서 울리는 윤상걸의 목소리에 금방 아첨기가 흘렀다. 경찰 움직임이야 작전 비밀이고요. 피난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쿠메, 알겠소? 그런 전화가 잇따라 걸려오는 속에서 비상대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권 서장은 부하들에게 가족들을 피신시키라는 명령을 이미 내렸던 것이다. 대전에서 소위로 임관을 한 양효석은 싸움 한번 변변히 하지 않고 부대를 따라 후퇴를 거듭해서 군산에 이르렀다. 거기서 미군 함정을 타고 남하에서 타도해를 거쳐 진해에 도착했다. 배 안에서 미군들의 전쟁식인 시레이션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보았다. 깡통을 까먹으면서 풍광 수려한 다도해를 눈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 맛은 아주 그럴싸했다. 성! 저것이 오동도시? 배가 여수를 먼발치로 두고 지나갈 때 계급장 없는 전투복을 입은 현호봉이 턱짓을 했다. 1학년들은 진해에서 훈련을 좀 더 받은 다음에 임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근디? 양효석은 바다를 바라본 채 말끝을 올렸다. 그렇다, 그 말이시. 도적놈, 심포 시커멋이, 네 시방 집 생각하고 있지야? 아, 오동도 봄수로 집 생각 안 나면 그곳이 사람이요? 나는 안 난다. 하몬, 장교님이 쉽게. 어쨌거나 괴뢰군들 때려잡을 생각만 허시겄제. 시발놈, 말 한 번 쌈뻑하니 하고 앉았네. 니나 괴력은 열 돌았고 때려잡아 당장에 별 따먹어라. 니기럴 정님이 떨어지는 소리 허덜마로 괴력군들이 홍어주지 아니란 걸 겪어봤음스롱도 그런 악담이요? 악담이? 빙신 니 괴력군한테 겁먹었구나? 성은 거 안 먹은 지키 말하네. 도봉산 아래 전투를 끝내고 본께로 얼굴이 백지장이등마? 성질 사카다치 어게 맹그는 소리 씹덕겁덕 했사치 말어. 이 새끼야. 맨주먹질이 싸우는 것하고 총알이 핑핑 날르는 싸움하고 같을 수가 있겄냐? 한방 정통으로 맞았다오면 황천길로 가는 진짜백의 싸움에서 지도 모르게 얼굴이 하얘지는 것이야 당연지사제. 나는 괴뢰군한테 겁먹은 것이 아니라 지멋대로 날라댕기는 총알에 잠시 잠깐 겁먹은 것뿐이다. 참 유상시런 말도 다 있네. 네 육사에 온 거 후회하고 있지야? 양효석이 눈꼬리를 세우며 현호봉을 노려보듯 했다. 글씨 처음에 들어올 때하고는 마음이 똑같을 않는 것이야 사실이제. 네 정신 똑똑하니 차리고 나 말 들어. 양효석은 현호봉의 팔을 낚아채듯 하고는 시방 전쟁이 사방천지 안 터진 땅이 없다. 네가 육사에 안 들어왔다 허더락도 이 난리통에 어느 편짝 군인으로든지 끌려나가게 돼 있다 그것이요. 국군이 아니고 괴뢰군에 끌려나가면 네 어찌 됐겄냐? 그것이 얼마나 기맥힌 꼴이겄냐? 니도 니제만 너그 아버지가 저승에서 피를 토였을 것이다. 그러하고 국군으로 나간다고 여도 쫄병으로 따라댕기는 그 꼬라지가 무엇이겄냐? 기왕에 군인 노릇을 허자면 쫄병보담이야 장교가 훨씬 낫더란겄냐? 현호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을 바다 끝으로 보냈다. 그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를 생각하면 나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면서 의정부 쪽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나갔고 우왕좌왕하는 장교를 따라 갈팡질팡하다가 후퇴 명령을 따라 허겁지겁 학교로 돌아왔고 또 한 차례 나갔다가 탱크가 토해되는 불길에 쫓겨 처음보다 더 엉망인 꼴로 도망지를 쳤고 한강을 건넜고 머리 쳐박고 총을 쏘아대다가
어딘지 모를 곳으로 후퇴를 하고 다시 건성으로 총질을 해대다가 후퇴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쇠배를 타게 된 것이다. 서울의 밤은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암흑의 계속이었다. 이 악성은 강둑을 따라 구축된 참호를 등지고 서서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형체뿐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 움직이고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상자들을 이고 진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고 왼쪽으로는 짐을 부리고 오는 사람들이 만드는 줄이었다. 배가 자유롭게 뜰 수 있는 물 깊이까지 뻗어 있는 둑은 서너 개였다. 그 둑마다 사람들이 소리 없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인민 해방 전쟁의 승리를 위한 전 인민의 노력 봉사. 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이 악송은 한강에 나오게 된 것이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공습이었다. 이 악송은 전신이 경련하는 것을 느끼며 눈을 부릅떴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강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어둠을 태우는 빛이 쏟아지면서 하늘을 다글다글 갈아내는 쇳소리가 천둥이 울리는 것처럼 바로 머리 위를 굴러가고 있었다. 소리보다 빠르다는 제 특유의 폭음은 언제 들어도 냉혹하고 살벌했다. 새댁, 정신 차려요. 어서 포대기 풀고 애기 내려봐요. 애기가 다쳤어요. 30대 여인이 포대기 끈을 풀며 말했다. 그때서야 젊은 여자는 눈빛이 달라졌다. 파편을 머리에 만진 아이는 온몸을 피로 적신 채 죽어 있었다. 젊은 여자는 피투성이의 아이를 품에 끌어안으며 피덩이 같은 울부짖음과 함께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이 악송은 젊은 여인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어둠 속을 걷기 시작했다. 인민해방, 밤마다 실시되고 있는 노력동원, 밤마다 가해지는 폭격, 밤마다 발생하는 희생, 피투성이의 아이,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키고 있었다. 해방일보에 근무하기로 결정한 그날 이학송은 김보무를 찾아갔다. 김보무에게 함께 근무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였다. 신문사에서는 영어 잘하는 사람 며칠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김보무는 그날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다 털어놓았다. 반민족 세력의 지배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념적 통일을 이룬 민족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진작부터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벌써 서울 하늘에 미군 B-29가 거침없이 날아다니며 제멋대로 폭탄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고 며칠이나 되어 벌어진 현상입니까? 그리고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겠습니까? 아니면 덜해지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해졌을 때 과연 이번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을 상대로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결과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민해방의 좌절과 민족의 상처입니다. 그걸 빤히 내다보면서 행동을 한다는 건 민족의 상처만 키우고 불행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자네 왜 자꾸 기회주의적 결과론만 내세우고 그러나? 서울시당 문화선전부에서 일하기로 된 손승호가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며 말했다.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할 말이 따로 있지? 김보무도 정색을 했다. 아니 모든 당위성에는 동의하는데 그 결과가 나쁠 것이니 참여할 수 없다는 태도가 기회주의가 아니면 뭔가? 손승호의 한 발 더 내딛는 공박이었다. 자넨 내 말의 진위를 파악하려 하지 않고 행동의 여부만 따지고 있군.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관점의 차이네. 김범우가 대화의 차단기를 내릴 태도를 분명히 했다. 아니요. 기회주의란 두 세력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며 양쪽을 저울질하다가 유리한 쪽으로 불붙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소? 김영은 이미 한쪽을 부정한 상태에서 이번 전쟁의 결과를 우려하고 그 다음에 닥칠 문제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소. 이학송이 끼어들었다. 그럼 방관적 패배주의지요.
허허, 그게 좀 더 그럴듯한 것 같소. 허나 이 땅이 처한 전체적 상황으로 보아 김영의 생각도 아주 중요하고 폭넓은 생각이라 싶소. 우리의 분단이 밀수에 의해 저질러지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분명 그 영향하에 있었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전쟁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야기될 문제까지 생각에 뻗치는 것이야 생각까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이오. 예, 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상상하기 어렵게 빠른 미국의 전쟁 개입은 미국이 당초에 남쪽을 점령한 목적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의 표현입니다. 그 결의는 우리 민족이 목표가 아니라 소련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 결의 앞에서 이번 전쟁이 이길 확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소련이라고 가만히 있겠소? 손승호가 내쏘았다. 좋네. 소련이 미국하고 맞붙었다 치세 그 싸움판에서 박살나는 건 도대체 누군가? 바로 우리 민족이 아닌가 말야. 그렇게 되면 인민해방이고 이념적 민족 형성이고를 어디 가서 찾게 되겠나? 그 다음에는 소련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전쟁이 좌절한 것은 뻔하고 그 결과는 여순 사건 다음에 되풀이가 될 뿐이네.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소의 영향력을 동시에 배격할 수 있는 그 어떤 슬기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 혼자만일까? 김범우가 괴로운 표정으로 담배를 빼들었다. 그 어떤 슬기로운 방법이라니? 자네 생각은 너무 막연하고 환상적이야. 구체적 대안도 없으면서 예측만 가지고 현실을 비판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비겁이네. 비겁도 좋고 비굴도 좋네. 나의 안목도 짧고 정치 권력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 대안을 낼 수가 없네. 그러나 근대 사회의 구성이 철저하게 민중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그 바탕 위에서만 민족의 주체 형성이 가능하고 민주주의도 가능하며 역사 발전도 도모된다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런 최소한의 인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볼 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있네. 미수가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 제약하고 있고 우리가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념을 하나씩 나눠갖고 사회의 문제나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환상이네. 김영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어. 미국의 참정과 기동성에 대해 당이 놀라고 있는 건 분명한 눈치 같았소. 난 솔직히 말해서 김영이 예상하는 전쟁 결과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소. 예정된 기사 분량은 200자 원고지 7장이었다. 처음부터 크게 취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사였다. 이학송은 원고지 7장을 메우는데 꼬박 밤을 새다시피 했다. 7-8배의 파지를 내야 했다. 전에도 큰 사건을 많이 다루었지만 파지를 그토록 많이 낸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누구보다 속필이고 미문이면서 가시가 성성하다는 평을 받아왔던 기사였다. 이학송은 잠을 못 자 뻑뻑하고 따끔거리는 눈을 연상 껌뻑거리고 담배 연기로 칼칼하고 옥죄이는 목을 계속 칵칵거리며 매일매일 하루살이로 시간 제한 받아가며 살아야 하는 기자 인생에 쓴 입맛을 다시며 신문사로 나갔다. 이 기자는 역시 속사포요. 참으로 혁명적 열성이고 혁명적 일꾼이요. 기사를 받아든 취재부장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기사가 제대로 됐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어련하겠어요. 이 기자의 기본 능력에다 당성이 합해져 생산해낸 기사인데요. 이학성은 빙긋 웃어 보이며 몸을 돌렸다. 혁명과 해방을 위한 전시라서 그런지 일상어에도 군사용어나 사상용어가 빈번하게 등장했다. 전향자 감방에는 아홉 사람이 갇혀 있었다. 서로가 모르는 얼굴들이었지만 남고 처지는 감방의 시간을 소화해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갈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재미있게 들을 수 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음담이나 농담이었다. 순서 없이 이야기가 오가고 지루한 시간을 웃음으로 떠밀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기만 할 뿐 전혀 입을 열지 않는 40개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입을 열지 않을 뿐 이야기를 듣기는 하는 모양으로
어쩌다가 빙긋이 웃기도 했는데 그가 지치지도 않고 줄기차게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었다. 중학교 1학년용 영어책을 앞에서부터 뒤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느릿느릿 넘기는 일이었다. 그 똑같은 일을 한 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계속 해내고 있었다.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똑같은 손놀림을, 그러나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영어책이 어떻게 해서 감방에 들어와 있었는지 알 수 없었고 성경이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1학년짜리 영어책만 넘겨대고 있는 그의 바탕을 감방 안의 전향자들이 눈치껏 헤아린 결과인지도 몰랐다. 서로의 전향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있듯이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복도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 서로가 놀라 한참을 맞쳐다 보았고 말이 없는 채 서로가 신문사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새롭게 눈길을 나누고 엇갈려 지나쳤다. 그는 놀랍게도 논설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뒤로부터는 서로가 눈길을 피하게 되었다. 인간의 진실과 허위에 대해서, 조직의 순수와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양심의 죄와 양심의 속죄에 대해서, 집단적 폭력의 상황과 개인의 의지에 대해서 곱씹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은 그 사람이 거울로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기자님, 편집국장께서 보시고자 하십니다. 저를요? 피로감에 눌려 정신이 흐리멍덩해져 있던 이 악송은 필요 이상으로 목청을 높였다. 그리 놀랄 것 없어요. 아마 기사 잘 썼다고 칭찬을 받을 거요. 부장이 웃음 지었다. 이 악송은 긴장감을 느끼며 편집국장 자리로 걸음을 서둘렀다. 편집국장 이원조. 그 사람은 자주 만날 수 없는 채로 마음속에 어려운 대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부르시었습니까? 아, 이동지, 어서 오시오. 이원조는 부드러운 웃음이 담긴 얼굴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이동지는 역시 문장가요? 기사 잘 읽었소. 황송합니다. 내가 이동지의 기사를 유심히 읽었는데 참으로 생동감 있게 잘 쓴 기사였소. 그런데 이동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기사의 말미가 그렇게 끝나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지의 그 솔직함이 좋소. 기사는 죽은 애를 어머니가 안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건 기사란 있는 그대로를 옮겨놓는다는 원칙에 아주 충실해 있소. 그러나 그건 제국주의적 시대착오적 기사 작성법이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혁명을 실천하고 있으며 인민해방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 따라서 기사 작성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그 두 가지 사실의 실현을 위해 충실한 복무가 되도록 쉬어져야 하오. 애어머니가 애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마는 것, 그건 전시대적 패배주의고 체념주의며 그것은 또한 반혁명적이며 반해방적인 꼴일 뿐이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게 되겠소? 이동지, 주저앉아 통곡하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오. 그것이 1단계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안고 있는 죽은 자식에게 너를 이렇게 죽인 미제국주의자들을 쳐부셔. 너의 원수를 갚을 때까지 이 예민은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 결의를 소리 높이 외치게 하는 것이오. 어떻소? 사실이 왜곡이라고 생각돼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기사를 써온 습관 때문에 익숙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한 일이오. 중요한 건 기자로서의 그러한 기사 작성이 사실의 조작이나 왜곡이 아니라 혁명의식의 실천이라는 것을 강요 없이 이해 납득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필요에 의해서 기사가 그런 방향으로 씌워져야 하는 것이오. 내 말이 납득이 돼요?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부족했습니다.